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주요 이슈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기술주들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간밤 5% 가깝게 급락하면서 이틀 동안 8%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간밤에는 975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난 3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1000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는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기가팩토리 조업 중단이 2주 이상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하이는 지난달 28일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지난 3월 차량 생산량은 2월 대비 18.5%나 감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상하이 공장이 다시 문을 열게 되면 주문은 빠르게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테슬라가 가격 인상 소식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전에 바이어들이 주문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달 말은 되어야 공장 재개가 가동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테슬라 주가에 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도 잘 이겨냈던 테슬라인데 이 상하이발 악재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주 엔비디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회사 베어드가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360달러에서 22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그래픽카드, GPU의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과잉 재고와 또 개인용 PC 수요의 둔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가격 하락 등의 요인 때문이고요. 또 러시아에서도 이 GPU 수요가 굉장히 컸었는데 대러 제재 역시 악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흐름 역시 부진한데요. 300달러 이상까지 갔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 21% 넘게 빠졌고 간밤에도 5% 넘게 밀리면서 21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기술주와 반도체주들 최근에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흐름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장난감 기업인 레고가 미국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레고의 모기업인 커크비와 소니가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를 한 거고요. 우리 돈으로는 2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의 기업 가치는 315억 달러로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에픽게임즈는 인기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미국의 대표적인 게임 업체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체험을 제공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에픽게임스와 레고는 지난주에 아이들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메타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메타버스 진출 잇따르고 있는데 이 레고와 게임사들은 또 어떤 모습의 메타버스를 만들게 될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8개월 만에 신규 온라인 게임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일 XD의 파티스타라는 게임에 신규 판호를 발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XD는 중국의 게임 개발사이자 유통업체입니다. 중국이 판호를 발급한 것은 작년 7월 22일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게임 업계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또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공개 테스트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늘 또 게임주들 흐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뷰 4가지 이슈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